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반입니다. 지금은 주일 아침 한 10시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나, 또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네. 아유, 그냥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정말 우리가 너무하다. 어떻게 그냥 코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영상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지만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런 각오를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천성이요, 좀 쑥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잘 말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은 대화도 나눠드리지 못하고 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저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인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거진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설교 노트를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별로 관심을 가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면서, 그렇게 자문자답해 가면서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곱씹는다고 할까요? 되새김질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켜나가는 사실은 가장 귀한 요소가 그것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기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김에 오늘 우리 설교 노트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가정의 달 5월인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설교 노트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로도 한번 더 보고요. 저도 갈로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첫 번째 갈로입니다. 복을 주시고, 또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얼굴을 네게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애비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싶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보약이요 정말로 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네요. 자, 그가 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온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맞나요? 관로가? 자, 이렇게 말씀이 자꾸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찾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린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혼자 계시면 혼자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누와 같이 나누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참 소중합니다. 자, 오늘 주신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이 어떤 것인가. 아직 설교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자는 죽을 써도 그러나 그 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죽서는 우리 오사관 너무 그냥 흉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꼭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확실히
확실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네 영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삶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불평이 있어도 어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완벽한 그런 형편 속에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오사관도 참 너무너무 그냥 부족한 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것을 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사관이 부족한 면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오사관의 설교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설교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뭐 사업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글쎄 하늘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아신다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그게 악한 병마와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죽어도 살아도 내가 무엇을 어떤 환경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십시오. 자, 3번 문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도 모진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더 시련과 환난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떡합니까? 당장 내 마음속에 그냥 실망이 다가옵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시련과 환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얘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합니까? 걔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걔가 뭐 불효자라서 그렇습니까? 걔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자식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사관님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